이번 주가 타겟 서클 세일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도 30% 할인을 하기 때문에 뭔가 타겟에 올 필요가 없는 무드가 좋은 날이지만 할인을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전부 타겟 쇼핑에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60불어치 뭐를 사면 10불을 제 타겟 서클에 넣어줘요. 타겟 서클 앱 지갑에 돈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그걸 스토어에 쓰겠다고 체크를 하면 또 제가 여기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조이랩이 30%까지 세일하는 때가 별로 없어요. 30% 세일할 때 제 운동 클래스를 재밌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복장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곧 사이즈가 다 빠질 거거든요. 이렇게 나타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꾸 채널에 와서 저에게 뚱뚱하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운동 가서 두세 시간 뛸 만큼 체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뭐가 중요해요? 벌써 사이즈가 빠진 것처럼 보이는 이 핑크 바지, 속바지 달린 거 검정색 세트 맞출 수 있고요. 요게 좀 특이한 색깔인데 일단 매장에서 보고 온라인에서 사야 될 수도 있습니다. 조이랩을 저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싹 사갔습니다. 이게 라진데도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 늘어나겠지만 요게 20불, 이 반바지가 24불입니다. 그러니까 44불의 세트 맞출 수 있는 거죠. 흰색 있고 검정색 있는데 뭐 핑크 살 수 있겠지만 이 색도 마음에 드는데 일단 좀 뒤져볼게요. 이거 사기로 했어요. 이건 좀 큰 사이즈로 사기로 했습니다. 이게 쫄쫄이고 늘어나겠지만 요건 사이즈 큰 거 사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입으면 운동 갈 때도 기분이 좋겠지만 제 디즈니 의상으로도 괜찮기 때문에 그리고 맨날 똑같은 색이 아니라 이게 특이한 색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사가기 전에 제가 하나 득템하도록 합니다. 반바지 모양 이것도 특이하고 괜찮아요. 이렇게 반바지죠? 옆에는 스커트처럼 또 옆에 프릴이 있습니다. 이게 스커트인데 지금 반바지인 거예요. 속바지도 있고요. 굉장히 특이한데 그러나 이게 낫죠. 이건 프릴 달린 스커트잖아요. 두겹 레이어가 두 개가 있고 안에 반바지 이게 훨씬 괜찮아요. 이건 저희 동네에서 일상복 가능입니다. 네, 저희 동네에서는 제 나이에도 이런 거 일상복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플로리다 떠날 수가 없죠. 내 맘대로 옷을 입을 수 있다. 흰색은 너무 부담스럽고 검정색을 사면 실용도가 있겠지만 이거 보세요. 검정색은 사이즈도 훨씬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겠어요? 여기 플로리다잖아요. 플로리다 사람들이 이 검정색 옷 굳이 입고 다닐 이유가 뭐예요? 잠깐, 이게 게다가 30%잖아. 까먹고 있었는데 이게 30%니까 44불에 30% 할인하면 얼마예요? 너무 좋아. 이 조이랩 세일 너무 좋은데 이런 바지도 괜찮지만 이게 너무 짧고 조이랩이 감이 아주 괜찮습니다. 어디 백화점에서 무슨 운동복 산 것보다도 감이 괜찮아요. 세트 맞출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약간 니트감이거든요. 쫄반 바지. 이런 건 너무 부담스럽죠. 바이크 바지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는 조금 입고 일상복이 안 되기 때문에 스커트나 스커트 같은 반바지가 좋은데 이게 자꾸 눈에 띄긴 하지만 이건 지나가고요. 저에게 자꾸 뚱뚱하다 하는 분들이 이런 몸매 가지신 분들인가 봐요.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이즈가 X스몰부터 X라지까지 있는 게 아니에요. 3X라지도 있고 더 큰 사이즈도 있고 이 세상의 좀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백세님들 보이시죠? 유니버셜 드레드 초토화됐습니다. 이제 사이즈가 아마 없을 거예요. 사실 이런 거 30% 세일하면 위아래 세트 살 수 있는데 30% 할인 뜨자 다 사갔습니다. 이 유니버셜 드레드 이것도 세트 맞추면 또 어디 나갈 때 입을 수 있거든요. 이건 제가 괜찮은 세트가 있나 온라인에서 보도록 하고요. 이게 완전 지금 인기 아이템입니다. 제가 디즈니 가서 입고 다닌 분도 봤거든요. 요즘에 이렇게 허리 터진 디자인이 인기인데 린넨 같은 100% 코튼이라 옷이 시원해요. 일단 굉장히 시원하고 저요? 저는 옆구리 트이면 안 되고 이것도 지금 쫄쫄이면서 요건 지금 매장에 사이즈가 없습니다. 요것도 온라인 살펴보도록 하고요. 요런 브이넥들은 지금 너무 파졌단 말이에요.
이런 면원피스도 집에서 입기 굉장히 편한 그런 스타일인데 그 가격은 지금 20불이고요. 20불에 30% 집에서도 입을 수 있고 동네 나갈 수 있고 지금 커스코에 A라인 나와서 그게 23불인가 24불인가 가격이 그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은 아닌데 가격이 나쁘지가 않아요. A라인 타겟에 나온 게 이런 건데 이게 몇 년째 이 모양이거든요. 이거 보세요. 가격이 45불이죠. 이게 또 반바지 형태고 그렇게 편안한 스타일은 아닙니다. 수영장 물에 잘 견딜 수 있는 감도 아니고 코스코 지금 그 수영복이 모양은 그냥 그래도 가성비가 괜찮아요. 그럼 수영복이 다 모양이 이런 거죠. 그걸 꽃무늬로 하나 더 사야 될까? 저희 동네요. 벌써 이런 선드레스 가능합니다. 이것도 모양 굉장히 시원해 보이네요. 옆에 끈 묶을 수도 있고 가격은 30불, 30불에 30% 이렇게 긴 건 너무 부담스럽단 말이죠. 요게 괜찮네요. 검정색도 있고 이것도 굉장히 지금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선 프로텍션 되는 이제 쿨리바를 하나 걸치고 이제 이런 걸 입으면 바람 솔솔 들어오면서 한여름 견딜 수 있습니다. 지금 운동 다녀온 제 착장을 보여드릴까요? 스티치 레깅스에 스티치 티셔츠에 미키 미니 베라 브래들리 들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운동하고 동네 슈퍼 정도 올 수 있으면 뭐 가장 이게 편하거든요. 조이 랩 정도 입으면 그건 완전 괜찮은 거죠. 저희 동네에선 그 정도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뭐야? 이 선글라스 모양 어떡할 거야? 아, 백세님들 지난 타겟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쇠로 된 선글라스를 장착하면 안 됩니다. 쇠가 아니면 플라스틱인데 또 이게 너무 볼을 누르면 안 되고 이 선글라스 고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가벼우면서 볼도 누르지 않으면서 이게 자꾸 눈에 띄는데 가격은 15불입니다. 색깔별로 있어요. 오렌지, 노란색, 초록색. 아, 무거워요. 이 얼굴을 누르는 거죠. 이건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이것도 유니버셜 트레드고요. 항상 문제가 메이크업이 다 뭉개지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을 처음 만났는데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만난 거예요. 아, 그래도 이렇게 눈인사를 해야 된다 하고 벗었는데 이 선글라스 자국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게 살짝 공간이 있거든요. 이것도 누를 수 있지만 여기 공간이 있습니다. 요걸 하나 살까요? 지금 바니크림 신제품 중에 보이는 게 비타민C 세럼이 있습니다. 세라마이도 함께 들어있다. 근데 이게 35ml거든요. 35ml에 13불짜리 바니크림C 세럼을 사느냐? 아니요. 그냥 퓨라도르 잔뜩 산 걸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업 전에 모이스처라이저 쓸 수 있고요. 백세님들이 선스크린이 뭉개지지도 않으면서 성분 좋으면서 백탁 없으면서 잘 발라지면서 그런 걸 골라달라고 하시는데 선스크린이 그렇게 완벽한 게 없습니다. 그냥 상황에 따라서 메이크업 표현이 조금 더 잘 되게 유기자차를 쓸 것이냐 아니면 저처럼 메이크업은 떡이 지든지 말든지 그냥 미네랄 선스크린 두꺼운 거 그런 걸 쓰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유세린 무기자차가 여기 없잖아요. 그게 마켓에서 가격이 20불까지 올랐습니다. 제가 작년에 세일할 때 한 13불 이렇게도 산 것 같거든요. 지금 타겟 서클도 20% 할인합니다. 틴티에드라고 할 수 있죠. 요것도 제가 쓰는데 그러니까 백탁 선스크린에 이걸 한 방울 떨어뜨려서 씁니다. 그러면 얼굴이 그렇게 하얀 백탁은 아니지만 징크 옥사이드 프로텍션이 되는 거예요. 블루 리자드 그린색은 아이들용 이것도 제가 가지고 있죠. 이게 작년 거보다 조금 더 임프루브 돼서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로션을 스프레이 형태로 해놨기 때문에 조금 더 깔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바닷가 갈 때는 이런 거 이제 들고 가는 거고요. 바나나 보트에서 이렇게 스프레이가 다른 모양의 스프레이가 나왔네요. 썬범 이런 것도 사용하는 거고 백탁이 없다 얼굴용이라 하면 대체적으로 이런 케미컬 선스크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너무 케미컬이란 말이죠. 유세린 여드름용이 있고요. 일반용 다 히알루론산 들어서 이제 이런 게 피부 표현은 잘 되는 선스크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바르고 이제 화장하면 무리가 없는 거죠. 케미컬 선스크린이라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오래 바르고 있으면 조금 불편해요. 올해 신제품으로는 틴티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 틴티드 이것도 유기자차 틴티드입니다. 그러니까 유세린 중에 아까 무기자차 틴티드 있잖아요. 저는 그냥 그걸로 두껍게 바르고 다녀요. 유기자차를 발라서 백탁은 없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햇빛이 정말 쨍할 때 나가면 무기자차에 옷 한 겹 입은 느낌이 프로텍션에도 확실히 좋습니다. 오늘 동네 어린이들이 너무 많이 울어요. 왜 이렇게 울지? 요 제품 세 개가 저에게 다 있습니다. 엣지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홀드를 세게 해주는 건 아닌데 이제 가볍게 컬 잡아줄 때 컬크림 이렇게 쓰는 젤 타입이고, 제가 요즘 비치 웨이버로 머리를 말 때가 있어요. 가볍게 이걸로 잡아줍니다. 근데 양을 굉장히 소량 조절해서 써야 돼요. 겨울철에 이 오일을 썼죠. 로즈마리, 캐스터 뭐 이런 여러 가지 두피 오일인데 여름용으로 조금 더 가벼운 것을 주문해 놨습니다. 지금 두피 케어 어떻게 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 머리카락은 뭐예요? 이제 단백질이죠. 머릿결은 무조건 단백질 섭취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자연 오일로 머릿결이 좋아지지 않는다 하면 비장원 등급이다 이렇게 세포라에서 파는 올라플렉스 이런 거 사용하실 수 있고, 저는 근데 그 정도 케미컬을 두피나 머리에 대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시어 모이스처 이런 헤어 마스크들이 있죠. 이런 헤어 마스크 뭐 이런 거 해보세요. 머릿결 바로 부들부들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놀러 갈 때 들고 가는 게 이런 거거든요. 어디 놀러 가서 물 바뀌어 보세요. 머리가 정말 엄청 푸석푸석 해주잖아요. 그럴 때 이걸 양을 좀 나눠서 샴푸에 머리에 좀 바르고 있다가 감아내며 바로 굉장히 부들부들한 머릿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헤어 관리는 스킨케어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피부는 뭘 발라서 좋아졌다? 며칠 가겠죠. 헤어는 이게 뭐가 흡수돼서 머릿결이 좋아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코팅으로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머릿결이 좋아져야 된다, 오늘 바로 좋아 보여야 된다 하면 이걸 쓰지만 이게 귀찮잖아요. 이런 걸 쓰는 게 귀찮으니까 제가 마스크를 늘상 쓰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샴푸하고 알로에 젤 바르고 이런 오일을 조금 써서 두피하고 머릿결에 이제 잡아주는 거죠. 조금 발라주고, 머리가 기니까 또 약간 코팅이 더 필요하면 리브인 컨디셔너 뭐 비오틴 들고 이런 걸 뿌려줍니다. 이런 건 그냥 저가 제품을 사서 머리 코팅하는 식으로 뿌려주고, 당장 내일 중요한 일이 있어서 윤기가 필요하다, 시어 모이스처 헤어 마스크류 사용하고 이런 거 한 통 다 쓰기 부담스럽다 하면 이렇게 잠깐 쓸 수 있는 이렇게 봉지를 구입하기도 합니다. 제가 또 사용하는 제품이 팔머스 제품인데요. 이게 헤어스캘프 오일, 이것도 스프레이 형태로 뿌려줄 수 있고 요거보다 가벼운 종류도 있습니다. 수영장 가기 전에 살짝 머릿결에 뿌려주면 도움이 됩니다. 이 팔머스 신제품 코코넛 오일 아미노 본딩 컴플렉스, 이 마스크도 지금 2불 49에 20% 할인이니까 이것도 하나 구입해서 갈까봐요. 그러니까 이 머릿결 좋은 게 뭐 일주일, 2주일 지속되는 건 아니지만 그 순간 굉장히 부드러운 머릿결이 만들어지는 거고, 신제품이니까 눈에 딱 들어옵니다. 백세님들, 저는 일단 매장에서는 요만큼 구입해서 유니버셜 트레이드나 이 조일 앱은 온라인을 조금 더 뒤져보려고 합니다. 아 잠깐, 이게 60불이 되나 계산을 해봐야 돼요. 60불을 매장에서 사서 10불을 제 타겟서 그 지갑에 딱 넣으면 좋겠죠? 즐거운 타겟 쇼핑으로 알찬 주말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라니마우스의 다음 긍정생활 루틴에서 만나요.